자, 여러분 주원 형이 또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네. 여러분. 그 조금 전에 이제 히든 풋볼을 하고 왔죠? 네. 아, 히든 풋볼을 했는데 뭐지? 왜요? 왜? 왜? 바로 춤엔 저거까지 생겼네. 별로 안 웃긴데. 존나 웃긴데요? 너가 그렇게 평상시 생각하나요? 그래. 물론 주원이 형 조카 생겼다고 생각하네. 아니. 나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. 아니에요. 뭐, 나는 항상 얘기했어. 주원이 형 잘생겼다고. 장이 있죠, 당연히. 장이 있죠. 그래서 어쨌든 히든볼을 하는데 이제 주원이 형이 그 굉장히 의욕 충만한 에너지를 많이 채워왔다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무고사 이적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형이 지쳤군요 벌써. 아, 쉽 줄 알았어요. 예. 2주 또 2주면 14박이잖아요. 그렇죠. 14일. 예, 14일 동안 12일을 물에 있었습니다. 장이 깨끗해요. 하도 소독약을 많이 먹어서. 아, 그 안에 거기다 이거를 락스. 네, 네.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거든. 수영하다 보면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간 어땠는지 좀 근황을 얘기를 해 주시죠.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. 네. 매일매일. 매일매일. 매일매일 보내고 여행도 가고 그런 뭐. 생각 안 했나요? 꼭 이 즐거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야 될까? 근데 저길은 어떨까? 킹모짱 나왔네. 킹모짱. 왜 매운짤 왜 나왔죠? 아, 이제 휴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. 네네네. 아, 뭐였는지 얼굴 좀. 네네네. 3박 9박 10일 있었습니다. 아, 9박 10일 숙소를 옮기면서. 네. 아, 9박 10일 있었고 뭐 계속 이제 뭐 호텔이나 일어나자마자 수영하고 아침에? 네. 아. 그리고 이제 수영 안 하는 날은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. 아하. 제가 사실 굉장히 그 오전부터 한 16시까지는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. 저는 해가 뉘엿뉘엿 져야지만 아, 이제 컨디션이 올라와요. 이렇게 조금 네. 세고 그래야 컨디션이 올라와요. 네,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. 일어난 것도 막 7시에 일어나고 하니까 힘들지. 네,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체력 좋은데 그 우리 세은이 커가는 거를 잘 못 봤는데 잔이는 좀 많이 반들었을 때 세은이와 좀 오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좋았습니다. 네, 아주 좋았어요. 그 방송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? 너무 있었죠. 어. 너무 있었고 휴가 말미에 리그가 재개되면서 네. 경기를 하잖아요. K리그? 네. 축구 이제 틀어놓고 숙소에 있었는데 축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. 너무 집중이 잘 되고 축구에 대한 열정 다시 찾으셨군요. 아, 그럼요. 아, 축구가 너무 재밌고 뭐 이런 말씀을 또 방송에 또 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또 수빈이가 한번 사고를 쳤잖아요. 네, 그래서 네, 그래서 수빈이 한번 사고 치고 그래서 이제 그 휴가가 네, 그 거기서도 굉장히 좀 제가 어, 좀 존나 웃기네 진짜. 그래서 와이프가 물어보더니 오빠 오늘 표정이 왜 그래. 그만해! 그만해! 네. 바로 이제 또 기소녀 영상이 올라오고 하면서 어, 예. 다시 한번 이제 휴가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재개도에 올라가는. 아, 약간 표정 굳었다가 네. 기소녀 팍팍팍 하면서 네. 이제 다시 얼굴을. 그게 거의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네. 와이프가 저보고 좀 미친놈이라고. 아, 진짜. 네. 감정이 너무 네. 이렇게 네.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뭐 하다 보면 그런 뭐 실수도 있고 누구든지 또 아마 수빈이가 안 했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. 네,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또 다시 올라서면 되니까. 네, 또 실수를 안 하게 네, 또 조심을 해야죠. 조심해 하고 네. 조심하고 그러면서 어, 더 좀 발전하는 또 수빈이가 돼야죠. 아, 이사 TV가 아니고. 자, 그럼 주원 형 휴가 복귀 후 계획.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스카우팅. 자, 여러분. 네. 인스타 스카우팅. 추맨. 자. 네, 롤은, 아, 롤은 은퇴합니다. 네, 롤 은퇴 선언. 네. 이게 여기서 이, 어쨌든 이게 이것도 이제 컨텐츠니까 네. 말씀드리면. 데뷔한 적 없는 롤판에. 은퇴 선언. 네네네. 네, 네. 롤을 이제 끊겠다 이거죠. 네네네. 네, 네, 네. 사실 게임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었는데. 그 작년에 그 MKSI의 감동 또 이제 치아 옥션 이런 대회 나가면서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려고 했는데 휴가 일정 때문에 안 됐어요. 아, 그렇죠. 휴가도 미룰라 그랬어. 예예예. 예. 근데 아 이러면 다 빠그러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휴가 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롤을 1년 동안 좀 열심히 했어요. MKS 끝나고 나서 또 간간히 계속 롤을 했었는데 그 롤 엄청 많이 했어요. 이유 중에 하나가 MKSI 때문에 예, 그거를 이제 나갈 수도 민폐가 안 되려고 네. 했는데 어쨌든 그걸 못 나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. 아하. 근데 뭐 내년도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
이제는 일주일 동안 대회를 참가하는 그 시간이 네. 역부족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 롤은 좀 그만하고 또 롤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네. 소비되거든요. 한 판 한 판이 네 길어요. 네. 그래가서 이제 롤은 이제 끊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. 아하. 네.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옮겨진 게 추맨 롤 은퇴 기념 은퇴 경기 은퇴 기념 산의 5대5 롤 대회 이걸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. 네. 대회 아니고 이제 그냥 경기. 팀 나눠서 그거죠. 친선전 친선전. 네. 근데 여기에 제가 그 상금 있습니다. 제가 50만원 낼 겁니다. 그러면은 만약 형 팀이 이기면 그냥 그 50만원 팀원들끼리 나눠 가지는 그렇죠. 거예요? 그렇죠. 네. 그 팀은 구성은 어떻게 돼요? 드래프트. 네. 50만원 하는데 제가 또 내겠습니다. 우리 직원들이 20명 정도 됐잖아요. 네. 참가한 사람 10명이잖아. 그래서 짝지를 할 겁니다. 안 한 사람, 나도 롤 같은 거 해도 나도 저런 상금 같은 거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딱 반반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짝지 정한 다음에 얘가 이기면 이 팀이 이기면 그 짝지들 5명도 같이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약간 그 참여 열기를 또 고조시키기 위해 네, 네, 네. 회식 느낌이네요. 네. 네. 그렇게 딩 이번 주 첫 영상 촬영 네 지금까지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제가 그 스카우팅 하면서 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좀 편하게 할게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커뮤니티나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저 지난 영상 봤을 때 제가 한 얘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요상하게 다 들어맞았거든요. 정말 어쩌면 안 들어맞은 구석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네네네네. 다 들어맞았더라고. 맞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, 여러분.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부담됩니다. 그래도 그냥 편하게. 네.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또 다른 또 해설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, 그렇죠. 나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이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. 이런 거 어떻게 좀 같이 보면서 좀 편의를 좀 높여보려고. 그래서 첫 번째 선수는 미리 예고합니다. 네. 리버풀의 다윈 누네즈입니다. 아, 네. 다윈 누네즈. 참 이 선수를 잘 정한 게 뭐냐면 네. 이 선수에 대한 정보가 0입니다. 형이 아예 선입견이 없이 볼 수 있습니다. 선입견이 없이 볼 수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형 복귀랑은 별개인데 더그레이 곤장 그다음에 저 이제 할리퀸. 할리퀸은 진짜 할 거예요. 다른 벌칙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? 뭐 이거를 이미 공공연히 얘기를 했으니 자 또 다른 계획 있나요? 계획 두 개인가요? 롤 은퇴? 그리고 그다음에 이스터팅 네. 네. 근데 전 그 롤 은퇴가 큰 거거든요. 아 그렇죠. 네. 네 사실 이제 그 주원 형이랑 이번 휴가 내내 좀 그 딥토크를 많이 했어요. 뭐 전화 연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얘기한 게 이제 주원 형이 이제 의욕이 충만하다. 네.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그 시즌 중에 겁날 때가 주원 형이 의욕이 충만할 때 겁납니다. 아 사고가 나올 수 있다. 네, 그렇지.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주원 형한테 부탁인데 원래도 좋으니 이대로만. 아니 계속 그러는 거야. 나는 의욕이 차고 뭔가 야 종현아 일하고 싶다. 가서 좀 사실 또 재밌게 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좋아요 형님 잘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형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하던 대로 하세요 계속 이러는 거야 그 다음날에도 야 진짜 와서 일하고 싶다 또 열심히 하지 아니에요 형 지금도 좋아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안 돼 갑자기 열심히 살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네. 네. 자, 뭐, 여기 저도 후원도 크게 들어왔는데, 아, 예. 형이 이제 또 복귀해서. 오! 기성용 좋아해서 영상 출연 보고 잘 봤다고, 고맙다고. 아유,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또, 그 기성용 영상을 저도 다 봤는데, 네. 너무 재밌더라고. 너무 재밌고, 중간중간에 기성용 선수 얘기해서 딱 내가 있었으면 이거 좀 파고들 수 있었는데, 이런 아쉬움도 있었는데, 앞으로 그런 컨텐츠 있으면, 네, 좀, 자주 네. 나와서 할 거고 그 판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. 아 예예. 예. 그래서 제가 저 그 미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. 잘했다. 보고 나서 야 잘했다. 네. 일 잘한다. 네 이렇게 또 제가 또 얘기를 했었고. 자 조금 네. 이제 뭐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. 형철이한테 축구는 그거? 늙어서 보고 연애해라. 네.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. 그래, 나 딱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. 틀린 말이 아니거든. 네.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나중에 또 청이 형이랑 기성용 선수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진짜 왜 축구만 그렇게 하냐고 예. 연애하라고 예. 엄청 말했다. 왜 안 해요? 네. 그래서 이제 왜 안 해요? 청이 형이 말했나요? 못 해요. 이렇게? 아, 저는 이제 계속 네. 속으로 몰라서 물어요. 네.
라고 하고 싶었지만 예, 하진 않았다. 네. 아, 네. 그래서 그 기성윤 선수 영상을 보고 좀 꿈이 생겼습니다. 아, 네덜란드에 가서 히딩크 감독과 함께 2002년 얘기를, 얘기를 좀 하면 좋죠. 네. 여러분, 우리가 이후에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. 네. 그 지금 아주 생각보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영상에 이제 또 열심히 가봐야죠. 네! 화이팅! 조졌다. 이래서 하던 대로 하라고 했구나.